올해 1월입니다. 지금 중국에 이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까지 근로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인질을 버려 사망했다. 북한 노동자 2,000명 폭동. 몸이 심장한 이유. 2,000명. 이게 가능하구나. 야, 아니 북한 노동자들이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 불만은 늘 있었죠. 근데 불만을 폭동으로 표출한 거는 이거는 북한 정권 이래 노동자들이 폭동한다? 이거는 유일한 사례예요, 진짜. 그 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에서 올 3월에 이제 사람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좀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폭동을 시작했고요. 실제로 이 사건은 더 중요한데 중국에서 1월에 방직 공장하고 수산물 공장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이런지 아세요? 뭐죠? 뭐 때문에 이런지 아세요? 뭐죠? 임금 체불. 북한에서 임금이 밀려도 한 번도 임금 주세요라고 노동자들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임금이 밀렸다고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일단 지난 1월에 있었던 대규모 폭동 사태가 심상치 않은데 중국 지린성의 경제구역에 북한의 의류 공장, 이게 어디 소속이냐면 북한 국방성 산하 전승무역 소속 공장입니다. 북한 직할이에요, 직할. 여기서는 찍소리도 소위 못 낸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직접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북한 노동자들이 2,500명 파견돼 있어요. 굉장히 규모 있는 의류 공장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임금 체불하고 귀국 문제예요. 4년에서 7년간의 임금이 약 1천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걸 북한이 통째로 띄워먹었다는 거예요. 110억 원이 넘는 거인데. 2,500명 가까운 중국에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7년간 임금이 떼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건 북한이 어떻게 근로자들을 그간에 달랬냐면 정보기관을 취재해보니까 그간 폭동의 조짐이 있었는데 북한이 다음에 몰아서 한꺼번에 주겠다.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달래오다가 이 임금액이 굉장히 높게 달하니까 1,000만 달러에 달하니까 이 참았던 게 터진 겁니다. 알고 봤더니 북한이 이 돈을 저금해 놓은 게 아니라 전쟁 준비 자금으로 다 소모한 거예요. 근로자들이 이 사실을 다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세 전후에 MZ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첫 번째 북한 관리자가 사망했어요. 와, 네? 사망했어요. 그리고 지배인 3명이 몸싸움 등으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야, 무슨 일이 아니네. 대규모 사태가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평양 본국에서 주동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검열단을 현지로 파견해서 주동자로 보이는 100명을 끌고 북한으로 데려갔어요. 와, 왜 이런 일이 중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북한 내의 젊은 MZ 노동자들은 이제 임금 문제, 귀국 문제 이런 거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관리인 때려줘. 공장들마다 다 기숙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체 바깥으로 나오지는 못하는 시스템이고요. 감시가 2중, 3중으로 매우 심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감옥만 아니다 뿐이지 거의 감옥 생활이나 다름없는 그곳에서 거의 16에서 18시간을 근무하고 거의 노동 착취인 거죠. 너희들로 일을 하는 거죠. 지금 단독 그 안에 노동자들이 16시간 이상 일을 하니까 햇볕을 못 봐가고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뼈가 다 녹아지고 귀신지구하는 그런 병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공사판에서 다치잖아요. 그 법적인 것에 인해서 상해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 상해 보상금이 노동자 개인에게 주질 않아요. 이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가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쳐도 병원에서 치료를 잘 못 받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착취가 많이 있는 거죠. 다친 건 개인인데. 진짜 얼굴 보기 싫다. 진짜. 예전하고 차이는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폭동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정권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의식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의식이 변화된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본다고요? 이야, 이게 진짜 크구나. 아, 역시 정보구나. 드라마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몰래 소지를 하고 하면서 외부 정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결정적인 게 한류의 역량이 큽니다. 한류가 통일을 한다니까. BTS가 통일한다니까. 왜냐하면 그 한류로 인해서 그런 사상이나 문화적인 의식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하고는 좀 다른 게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 나왔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고
접하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나와요. 젊은이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제 붕괴가 되고 또 그것이 가장 빠른 어떤 통일의 수순이 아니겠는가 하고. 아예 집단적으로 한 거를 하거나 폭동을 일으킨다는 건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집단적으로 행동했다는 건 뭔가 이게 마지막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와, 이거 심각한데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지린성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지배인이 다치고 책임자가 사망한 사건. 북한 노동자들이 폭력적인 폭력 행위를 통해서 뒤엎은 거죠. 사실상 전복시킨 거예요. 네. 타 지역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이게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지난 1월에 들고 일어난 거 들었어? 야, 우리라고 왜? 그래서 3월에서 무슨 일이 단둥에서 일어나냐면 노동자들이 출근 안 하는 파업을 해요. 그러자 북한이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던 일종의 노사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야. 단둥성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왜 임금을 안 주냐? 코로나가 지나면 밀린 임금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요구하게 되고 아. 북한 정권이 십시일반 걷어서 근로자들에게 일정 정도 비용을 지급해요. 야. 이른바 한판 최초 노사협상이 지난 3월 단둥 집단 파업 사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 단체 협약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공통점은 콩고, 지린성, 단둥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나이가 MZ세대. 그러네. MZ세대. 그러네. 젊은 층. 잘했다. 젊은 층. 예전에는 개인이 탈출하는 것으로 해결했지만 이제는 안 참다는 거죠. 최근에 지난 2월이었었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지금 나가 있는 그 노동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첫 번째, 저녁 7시 이후 외출 금지. 두 번째, 스마트폰 사용 절대 불허. 세 번째, 전자기기 보유 신고하고 상납을 해라. 마지막으로는 상호 감시 강화, 동향을 장악하고 보고하라. 거기서 지금 MZ세대 노동자들이 스마트폰 기기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런 최고의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참 이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연대 형태를 띠게 되니까 네. 각 지역마다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변화의 시작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이런 일들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바람직한 게 예전에 북한에서 이 배급을 못 줄 때 노동자들이 항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탱크를 풀어가지고 그냥 깔아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 탱크 부대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이제 선이 날까 봐.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 안에서 일어났으면 아마 탱크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밖에서 이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인권 문제 때문에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을 주시하고 있는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똑똑한 생각인 것 같아요. 체제가 가진 참 그 어떤 아이러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무서울 거예요. 엄청 파업과 폭동이 참 잘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너무 잘했어요. 이런 사회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아니 이제 운 좋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이제 러시아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노하우도 이제 생겼겠다. 이제 목표도 이제 생겼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핸드폰 사고 싶었어요. 야, 핸드폰. MZ세대 맞네. 역시. 스마트폰. 군인들은 핸드폰을 사용 금지되거든요. 사용을 하더라도 그 책임자들만 공부 안에 달려있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그런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도 있고 어느 정도 책임자의 지기도 있으니까 몰래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장도 보면서도 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딴 마음을 먹으면 이 회사나 이 한계 대박이 주저앉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이제 사장들이 오히려 저의 눈치를 봤다니까요. 가서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생겼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쨌거나 생각도 좀 많이 바뀌고 했는데 그때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장 먼저 검색했던 게 뭐가 있었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그 언어를 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한민국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관심이 생겼거든요. 제일 처음 검색한 게 대한민국. 근데 뜨는 게 뭔 줄 압니까? 애국가가 뜨는 거예요. 와, 아니 당 애국가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지? 김일성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북한이라면 김일성 장군만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느님, 야 이 나라는 참 신기하다. 그렇게 핸드폰을 사가지고 사고 의식을 넓혀갔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의식을 넓혀간 거죠.
실제로 그 여러 구호 활동가들의 말을 따르면은 최근에 이제 탈북하는 분들 그 스마트폰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시면서 본인을 안 갖고 있었어도 그 관리하는 분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노동자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결국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외부 세계를 알게 되는데 보게 되면은 북한하고 그 사이비 종교 집단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사이비 종교 집단에 거기 꼭 빠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가족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켜요. 요 안에만 갇히게 하는 겁니다. 북한이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돌파할 수 있는 게 미디어예요.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콘텐츠는 또 북한에서 만드는 이런 그 선전선동이 아니거든요. 프로파간다가 아니에요. 아무런 의도가 없는 거거든. 그 일상생활들 보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거든요. 맞네요. 이걸 통해 가지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북한 당국도 지금 이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 MZ 노동자들의 이런 그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스마트폰 이게 이 손바닥만한 크기지 않습니까? 네. 이 안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네. 클릭 한 번에 지구 반대편 남극 연구소에서 지금 남극 상황까지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시대예요, 지금요. 맞아. 근데 지금 러시아에 나가 있는 MZ세대 노동자들을 북한 당국이 약간 계륵, 양날의 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은 벌긴 벌어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나가서 이걸 손에 들고 있으면은 현실이 어떻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 친구 북한 당국도 방법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젊은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홍보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갈구제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러니까 김씨 일가 우상화 지금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나온 영화인데 아직 이걸 러시아에서 틀고 있다니까요, 아직까지요. 40년 된 영화인데 스마트폰에 이미 노출된 그 MZ 노동자들 저걸 보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스마트폰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세냐면 제가 이제 쿠웨이트에 있을 때 현장 점검을 하러 이제 나갑니다. 침실까지 이제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침대가 이중 침대로 이렇게 이중 침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커튼을 치고 그 안에 불은 꺼져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아요. 불빛이 새어 나오거든요.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보는데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체하고 저 쑥 나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을 짬짬이 그 뭐 시간을 내 가지고 계속 스마트폰을 계속 열람을 하는 겁니다.